아, 여러분, 오늘이 그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 오후 2시 2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노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그 전번에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기초하여 노자의 사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언어, 개념,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잠깐만요.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강함, 단단함, 높음, 그리고 체험에 대비하여 약함, 부드러움, 낮음, 비움, 그리고 겸손함을 강조한다. 억지로 그리고 자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적으로 뭘 하는 것을 로자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 그리고 지나친 욕망 등을 비판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하여 일이 자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함을 주장한다. 통치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되니 통치자는 헛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과 법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또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라는 문장도 있다. 이렇게 통치자와 관련된 구절이나 유무에 대한 구절들에 주목하여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왕필 등이고 뒤에 오래 사는 것에 주목하여 양생론적, 종교적으로 보는 측이 하상궁, 그리고 도교의 노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입장이다. 이 밖에 노자의 정치 철학은 소국과민이다. 이는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은 적게 하라는 말로서 노자는 원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도 노자를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종교가들은 또 노자의 뭐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이 정치 철학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나라는 작게 하고, 그리고 간편한 정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간편한 정부. 백성을 적게 하라는 말로써 노자는 원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긴다. 여기서 간과되기 쉬운 사실은 노자의 사상은 유거나 법과는 확연히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치자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의 이른바 도교적 양생론적 측면을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노자 사상의 이러한 통치 규범적 측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강했으며,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도가적이라고 묶이게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덕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장자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 등을 종합하여 노자의 상대성, 자연 부드러움 등에 대한 태도가 결국 부드러운 형태의 통치술을 논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특히 한비자의 해로 부분이나 황로학파 등은 아예 노자가 유가, 법가, 무가 등보다도 더 섬세한 고도의 통치술을 이야기한다고 보았으며, 이 때문에 후대의 왕필본에서는 이게 권모술수에 대한 서술인지 자연적 원리에 대한 서술인지 애매하게 읽히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뭐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것이 그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의 통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도덕경을 읽어보면 정치 철학이요. 자연 인생론적 측면에서 도덕경을 읽어보면 인생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런 얘기고. 또한 이 도덕경이 고도의 통치 철학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통치적인 권모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평가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몇몇 부분들은 주간본에는 없다. 대표적으로 36장, 다만 주간본에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유구와는 대비되는 통치기술서로 읽을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간본이라는 건 얘기를 했죠. 전번에 이 전번 회의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간본은 그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로제 도덕경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나무에 적힌 그걸 주간본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런 면을 보면 왜 한비자가 노자의 주석을 달았고 병법과 무술가들이 은근히 노자에서 영감을 얻거나 비유를 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는 초기 특히 한문제는 무의지치의 도라고 해서 노장사상의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했고 그의 부인인 효문 황후 때문에 한문제 초기까지도 통치 이념으로 남았다. 억지로 의도를 내비치면 상대가 반발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시의 적절할 때에 몇수앞을 읽고 행동하는 교활한 통치자나 전략가야말로 도에 맞춰 사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 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교활한 통치자가 오히려 그 도덕경을 이용해 가지고 교활하게 통치하는데 또 써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좀 그런데 병법서에서도 거국적인 의교술을 다룬다. 격투기나 무기술에서도 음양수라고 해서 실로 허를 치고 허로 실을 치며 허를 드러낸다. 도덕경을 이러한 맥락으로 읽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이 도덕경의 묘미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도덕경의 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고대 서적의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자병법이 원래는 그 전쟁할 때 쓰이는 병법을 서술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손자병법이 여러 각도에서 쓰이는 겁니다. 뭐 처세술로도 쓰이고, 그렇잖아요. 뭐 통치술, 인간적인 그런 그 인생론적인데도 이 손자병법이 또 이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이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되듯이 바로 이 노제 도덕경도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죠. 철학적인 방면, 그 다음에 정치 통치적인 방면, 그 다음에 또 저급한 정치자가 자기 그 술수를 위한 데도 또 이렇게 노제 도덕경이 이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 여러 계층, 통치자에서도 아주 가장 위대한 통치자, 그리고 그 하층에 속하는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통치자까지 이렇게 두루 이용되는 게 이 노제 도덕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제자백가의 사상서들과는 달리 시적 운율이 중시되어 상당히 많은 구절에 아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노제 도덕경이라는 건 말이죠. 다른 그 사상서들보다 아주 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가 그렇잖아요. 시가 그렇게 음률화가 되잖아요. 시에는 반드시 그 운율이 존재한단 말이죠. 지금 뭐 현대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의 이 전통시들은 다 운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통시들은 그 거기다가 이제 곡만 붙이면 충분히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 운율성이 존재하거든요. 반드시 그렇듯이 이 노자의 도덕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운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작곡을 해서 도덕경을 가사로 붙이면 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역사상의 고유 명사가 단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다. 저작 연대나 작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도덕경이 참 도덕경에 대한 그 노자가 도덕경을 썼다는 것만은 확실한데 노자가 어느 시기에 도덕경을 썼는지 확실한 시기를 그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자의 도덕경 안에는 어떤 그 역사상의 고유 명사가 하나도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조작 연대나 작 그것도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노자의 가족은 어떤가 이걸 알아봅시다. 당나라 황실이 노자의 후손을 자처하고 그의 부모와 노자 본인을 황제로 추존함으로써 본인의 가문도 황가가 되었다. 이 당나라 아까도 바로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당나라 황제가 그 하여튼 그 사람을 하나 잡아다가 그 하면서 그 취조를 할 때 그 그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노자의 아버지가 한쪽 다리는 불구자요. 또 또 뭐 귀도 반은 먹었고 그래서 이제 7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다가 마을 그 옆집 마을에 노비 여자 노비와 노비를 간통을 해가지고 얻은 게 아들이라는데 그럼 당신 황제가 노 그 병신의 아들이었잖소 이렇게 뭐 반문했다는 얘기를 내가 했다잖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당나라 왕이 당나라 황이 왕이 이 노자가 자기 아버지라고 자찰 정도로 그렇게 노자가 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신격화된 존재였다 이런 얘기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부황은 선천 태상 황 이경 당현종 추존 모후는 선천 태후 익수씨 당현종 추존 아내는 불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자의 아버지는 선천태 상왕 이경 이경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익수씨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익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노자의 아내가 누군지는 뭐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고 뭐 어떤 기록에 나와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불명이라고 됐고 아들은 이종 이주 손자는 이궁 인손 이가 이궁의 현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 고사성어는 대기만성 지족불려 지지불태 뭐 이런 게 나오나요. 그 들러보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오는데 요걸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자는 노자를 굉장히 그 이렇게 축에 세웠다고 하잖아요. 노자가 만나보니까 기상이 용과 같더라. 아주 용맹한 용기운이 있어가지고 곧 하늘로 승천할 그런 용의 기세더라. 이렇게 그 노자를 높이 평가했지만 노자는 공자야말로 사기꾼이요. 위선자다. 이렇게 공자를 비판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의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용은 가상의 동물이므로 공자가 노자의 사상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다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공자 자신이 가진 제한된 인식과 실천수단을 초월하는 식견을 가진 인물로서 노자를 높이 평가했다고 해석된다. 참고로 사기 본문의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새가 잘 날아다닌다는 것을 나는 알고 고기가 잘 헤엄치는 줄 알며 짐승이 잘 달리는 줄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없고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을 수 있으며 날아다니는 것은 화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에 이르러서는 나는 능히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용과 같았다. 이렇게 그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서 노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자를 만났는데 노자를 만나고 보니까 기상이 아주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같더라.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을 수 있고, 어?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은 화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은 잡을 수가 없다. 그 왜 잡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기 때문에 화살로도 잡을 수가 없고 그물로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 노자란 사람이 용과 같았다. 이렇게 그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이 제자들 앞에서 노자를 이렇게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또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필.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자의 그 노자의 도덕경을 집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필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뭐 쓴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하나의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재편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자의 주석을 16세에 달았다. 또한 주역의 주석도 달았는데 이 주역에도 이 왕필이가 나옵니다. 이 주역. 주역에도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 주역을 해설한 글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22세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진시대 현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위진 현학의 3대 경서가 바로 노자, 장자, 주역임을 생각한다면 왕필은 정말로 천재였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역병에 걸려 요절하였다. 이 언젠가 이 인간 탐구 왕필을 한번 그 또 다뤄봐야 하겠습니다.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요즘 말로 하면 참 물건입니다. 이 왕필이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왕필이는 그 노자뿐만이 아니고 장자에 관한 것도 또 썼으며 주역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학자 중에 학자고요. 참 그 그런데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왕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왕필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기존에는 반유가적인 성격이 많이 부각되었다. 군사정권 시절 다섯 유영모, 함석헌 등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상가들이 노자 연구를 많이 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물론 노자의 반유교적인 모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측면이 발전되고 부각됐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자가 반유가적이다. 유교와 반대적인 그런 사상이다. 뭐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노자의 그 뭐 도덕경이라거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유교와 반대되는 그런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노자가 노자 시대 노자가 품었던 생각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후세에 가면서 그러한 그 측면이 부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유교적인 것이 부각되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영모, 함석헌이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측면으로서 이제 그 노자의 도덕경을 연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의 이 노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그 다 이 생략하고 읽었는데 벌써 3회째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자 4회에 가서는 지금 노자 3회잖아요. 다음 4회에는 이렇게 그 도덕경을
도덕경의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도덕경의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내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맨 끝에 가서는 이제 어떤 거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이죠. 노자의 맨 끝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이 책이 그 이북입니다. 이북인데 이게 이제 노자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최진석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최진석이라는 분은, 최진석이라는 분은 이분은 철학자입니다. 이 도울 교수와 같은 이제 철학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서강대 교수를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전남 순천인지 하여튼 순창인지 거기를 내려갔다래요. 그래서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최진석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게 노자에 관해서 이제 쓴 책이 책을 이게 이북이에요. 이 책을 읽어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만요. 예. 네. 내가 이걸 다시 잘 예. 네. 그래서 이 최진석이라는 분은 이제 서강대학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퇴직해가지고 그 전남 순창인지 하여튼 그쪽에 내려가 있어요. 그쪽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쓴 책을 그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EBS에서 그 이 최진석이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 상당히 그 논리가 뛰어납디다. 이 양반도 그 철학적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말하는 논리가 아주 뛰어난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노자의 맨 마지막 시간에 이분이 그 노자에 대해서 쓴 거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5회까지 갈란지 6회까지 갈란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자 3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회는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 4회는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야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